안녕하세요. 삐딱시동 공간부장 권대현입니다. 이제 지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 건, 상급 각인 장비 상자를 제작을 해보고 오픈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일 문의를 많이 받았던 게 주변 지인들한테 한번 이거 영상 찍어서 한번 올려봐라라는,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분명히 그냥 아덴하고 이제 각인 장비 상자를 이제 소모시키기 위한 이제 하나의 좀 그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주변 지인들의 요청도 있었고, 또 저희 혈원들한테도 이제 또 정보 공유 차원에서 이제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한번 제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에 가보면 상자에 가면 3급 각인 장비 상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걸 누르게 되면 이제 각인 장비 상자와 이제 그 다음에 아데나가 있으면 됩니다. 이제 하나에 15만 아데나가 들어갑니다. 해서 총 제가 29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29개를 만들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아데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435만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오픈을 하지 않았지만 좋은 결과가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아데나와 각인 장비 상자를 소모시키기 위한 이제 그런 업데이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건 이런 거겠죠. 자, 우리가 나오는 게 영웅템이 나온다, 뭐 빨템이 나온다, 최소 이제 파템이라도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파템조차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차피 제가 이렇게 좀 약간 그좀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과거에 제가 NC 게임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NC 회사의 좀 운영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재밌지 않습니까? 어차피 저는 또뭐 과금을 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상관이 없어서, 우선 한번 또 오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모품 지원 상자가 있으니까 요거는 한번 먼저 오픈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29개를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9개를 그냥 다 오픈, 우선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29개 이제 만들었고, 오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좀 천천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투. 자, 역시 실망을 시키지 않습니다. 자, 보호망토. 그래도 보호망토가 나오니까 그거는 하나 좋네요. 네, 화염의 활. 네. 자, 보호망토. 자, 그 크로스보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화염의 활이 나오기는 합니다. 아, 참. 네, 마투만 계속 나오네요. 네, 화활. 네, 마투. 자, 보망. 아, 이제 마박이죠. 네, 다마커스의 검. 자, 우선은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하나 안 거는 화하라고 보망은 나오는군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물방울 올릴 때좀 재료 얻은 거는 좀 좋긴 합니다. 근데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부. 네, 보망. 아, 화활. 그러니까 이거군요. 크로스보우에서 화활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역시 파템은 안 나오죠. 네, 화활. 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는 크로스보우였는데 화활은 쓰니까, 참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게 나을지. 네.
자, 우선은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몇개안 남았죠. 5개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강철 각번이 나오네요. 요건 하나 좋네요. 자, 요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크로스보우가, 이제 화활이 됐고, 기존에 좀안 나왔던 보호망토나 아니면 강철각반 정도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투마망은 꽝인 거고, 그나마 조금 나오는 게 화활하고, 이제 나온다라는 건데, 빨템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파템이라도 나오면 좀 다행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이제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과는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쨌든 간에 대충 어느 정도 템이 나온다라는 거는 알았습니다. 보호망토, 그러니까 물방울 올릴 때 보호망토가 필요한데 보호망이 잘안 나왔었거든요. 보호망토나 아니면 화염의 활 정도는 이제 우리가 쓰기에 좀 괜찮은 무기이기 때문에 이제 화염의 활이나 이런 거를 좀 장만을 하실 분들은 꽝이 나와도 그 정도까지 나오면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상급 각인 장비 상자를 만들어서 이제 오픈을 하셔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안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